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현상욱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종목 한국전력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와주는 장세에서 다들 편안하게 좀 즐기셨을까요? 수고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뭐 금리 인상이니 뭐 환율 1200원 돌파했었을 때는 여러분 지금은 뭐 IMF 때가 아닙니다. 네, 미리 선반영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린 겁먹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 뭔가 두려워해가지고 포지션 자체도 그렇게 보수적인 스탠스가 나와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흐름 잘 흘러가서 다행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상 보시면서 언제나 도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허브경제TV 텔레그램도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오늘, 예시를 들어서, 오늘 센 종목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 어떤 관련 기업은 뭐가 있고, 이런 기업을 매매해야 되고, 전부 다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하나 좀 가져왔어요. 한전, 뭐, 올해 전기료 올려서 3.4조 원을 더 걷는다. 산업용, 그리고 일반용 전력 판매량이 77%를 차지한다라는 건데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무경, 뭐, 국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시받아 11일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기요금 이상에 따라서 한전이 얻게 될 수익은 3조 4천억 원 정도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기요금 인상안에 따르게 되면 선거 후에 2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4분기에는 4.9원이 인상이 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정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22년도 기준 5.6% 수준의 정기요금 인상 효과가 생기면서 사인 기준 월 평균 1950원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전기 소비자의 일부인 주택용에 대한 인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기만한 눈속임 통이라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다. 이제 산업용과 일반용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전체 전력 소비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용 전기는 대부분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정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 대부분 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큰 부담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정기요금 인상은 지금 여러 번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는 건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지만 너무나도 구닥다리 방식의, 그런 생각이자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결국 투자를 할 때,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이런 이슈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전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큰 그림을 봤었을 때는 올라가기 위한 많은 액션과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모습이 참 좋아요. 저는 여기서 23,000원과 23,000원과 23,500원 구간까지만 한번더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에서부터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일련의 꿈틀거림이라고나 할까요? 언제나 그랬듯이 주가라는 건 바닥을, 나 오늘 바닥이야 하고 바닥을 잡아주지 않아요. 네.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줄 것이라는 이런 눈치 싸움을 좀 해줘요. 눈치를 좀 줍니다. 아, 오늘은 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키워드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전력 또한 추세의 전환 구간이 오겠죠. 추세의 전환 구간이 온다라고 한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한 번에 결국 안 올라갑니다. 누군가는 이걸 뭐 상한가에 가서 뭐 한꺼번에 26,000원 가고, 그 다음에 또뭐 연산 가가지고 뭐 7, 뭐 5, 4만원 가고.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한국전력에서는. 한국전력은 많이 올라가봤자 한 7, 8%입니다. 그럼 여기서 7, 8% 올라가봤자 여러분 한돈 1,000원, 돈 2,000원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바로 뭔가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들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누린 구간에서 딱 매수 진입이 다 가능하다라는 점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언제나 그랬듯이 발바닥 각질에서 잡으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발바닥 각질에서 잡지 마시고요. 발목쯤에서 천천히 잡아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정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세수가 생길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는 있겠죠. 이게 완화를 시켜주는 거지 개선이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정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져가지고 한국전력 매출과 영업이익의 숫자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있을지는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깔끔하게 영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저희 허브겐즈TV 홈페이지도 꼭 한 번씩 좀 와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허브겐즈TV 텔레그램도 한 번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 새해 허브 받으시호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이 호랑이 이미지를 보는데 호랑이가 진짜 귀엽습니다. 뚱뚱하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